안녕하세요. 건담홀릭의 아니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동영상 리뷰는 요괴워치 시리즈 모모타로냥을 준비해봤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게 해당 제품의 모습이고요. 오늘도 본 리뷰에 앞서서 먼저 평점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의 평점은 10점 만점에 7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나왔었던 다른 요괴워치 시리즈 마찬가지로 여전히 상당한 색분화를 스티커에 의존을 하고 있고요. 또 공면에 붙이다 보니까 이 스티커의 접착성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여기에 이펙트 파츠가 좀 많이 부실하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여러가지 면에서 좀 가동면이나 기존의 요괴워치 시리즈에서 느껴졌던 단점들이 여전히 좀 많이 남아있고 거기서 좀 더 가속화되어 있는 그러한 영상들을 주기 때문에 7점이라는 점수를 매겨봤습니다. 다음으로 제품 정보 보도록 하죠. 발매일은 2015년 10월 17일, 가격은 800엔. 특이사항으로서 두 종류의 얼굴 파츠가 부속이 되고요. 실로 충실한 표정 재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프라모델 오리지널 특수 이펙트가 가득하다고 하고요. 또 머리 파츠를 분리하면 숨겨진 복숭아가 드러납니다. 또 여기에 갈라지는 스탠드가 부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당 캐릭터 모모타로냥 간단히 보도록 하죠. 말 그대로 모모타로의 모습을 하고 있는 지바냥입니다. 사루냥, 이누냥, 키지냥을 데리고 다니고요. 애니메이션판에서는 이 세 마리를 찾는 도중에 놓쳐버리고 그러면서 레드 제이와 마이티 독을 머슴으로 삼아버리면서 이 세 마리는 정리해고가 되는 이러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소개는 간단히 이 정도로 하도록 하고요. 그럼 이제 한번 이 모모타로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 설화 중 하나인 모모타로의 컨셉을 잡은 모모타로 양입니다. 지바냥의 바리에이션 제품이고요. 기본적인 모습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바냥의 모습에다가 이 모모타로 설화를 맞추기 위해서 겉옷을 입히고 머리카락이 추가가 되어 있는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지바냥의 몸체 색상은 빨강색에서 이제 핑크 계열로 색깔의 변화가 이루어져 있고요. 머리는 이제 상투를 쓰고 있는 이러한 머리카락 파츠가 더 씌워져 있고, 뭐 그렇지만 이제 얼굴 부분을 보시면 지바냥 특유의 얼굴 표정은 그대로 살아있는 이러한 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뒤쪽으로 돌려보면은 이 지바냥 특유의 양갈래 갈라진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이 꼬리 형태 그대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겉옷이 입혀지면서 뒷부분에는 이렇게 깃발을 꼽을 수 있는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형태의 지바냥을 담고 있지만 여러 가지 추가 파츠들로 이렇게 외형이 바뀌어 있는 여러한 지바냥의 바리에이션, 모모타로냥의 모습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가동률을 보도록 하죠. 소체 부분은 솔직히 지바냥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가동률 면에서는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의미가 되겠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머리 부분, 좌우 위 아래 각도, 잘 움직이는 머리 가동 가지고 있고요. 이 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지바냥 자체가 이제 볼 조인트로 되어 있고 이렇게 회전이 가능한 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겉옷이 더 씌워지면서 팔 가동에 좀 더 제약이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허리 같은 경우에는 회전 자체는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겉옷 파츠 때문에 허리를 돌리는데 조금 불편함이 있을 뿐 가동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게 되어 있고요. 그 외에 다리 하반신 같은 경우에는 통짜 파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포인트는 따로 없습니다. 가동되는 것은 머리, 허리, 팔 요 정도만 가동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팔 부분만 이제 이 추가된 겉옷 때문에 약간 움직임이 불편하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부속품과 기믹을 보도록 하죠. 일단 부속품으로서 소체 외에 차례차례 살펴보면은 교체형 얼굴 표정 팔, 교체용 팔과 무기인 칼, 그리고 이제 깃발, 그리고 이제 스탠드 이렇게 부속품들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칼부터 좀 살펴보면은 흰색 통짜로 되어 있습니다. 칼날에 하다못해 은색의 스티커라도 붙여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하얀색 통짜로만 구현이 되어 있는 이 모모타론 양의 칼이고요. 이 손 쪽에는 홈이 파여 있기 때문에 이 홈을 맞춰서 손에다가 쥐어주는 것이 가능한 파츠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손 쪽에 홈에 맞춰서 끼워주면 이렇게 손에 쥐어줄 수 있는 칼 보석이 되어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깃발. 자, 등에 꼽을 수 있는 깃발입니다. 네. 일본 전국시대쯤에서 많이 나오는 그러한 형태의 이제 깃발 형태로 되어 있고요. 흰색 부분은 전부 다 스티커로 처리가 되어 있고 이 깃발 부분도 스티커를 붙여서 만드는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깃발 같은 경우에 두 가지 메시지 중에 이제 선택을 해서 이렇게 붙일 수가 있도록 되어 있고요. 스티커 양면으로 되어 있는 걸 반으로 합쳐 접어서 이렇게 부착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옷 뒤편에 보시면은 옷 뒤쪽에 이렇게 깃발 기둥을 꼽을 수 있는 구멍이 있기 때문에 이 구멍에다 이렇게 꼽아서 이렇게 깃발을 장식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부속되어 있는 이제 스탠드. 자, 모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모타로 설화에 맞춰서 스탠드의 모습은 이제 복숭아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좌우로 갈라지는 이러한 기믹이 존재를 하고요. 스탠드의 기본 구조 상태는 집안양, 일반 집안양과 거의 같습니다. 구조상 꼬리 부분을 이렇게 받쳐주고 요 홈에다가 발이 들어가는 뭐 이러한 기본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벌려준다고 하더라도 상관없이 집안양을 올려놓고 사용할 수가 있는 이러한 스탠드 부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부속품 구조는 이 정도로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이제 또 여기서 이제 기믹을 본다고 하면은 이제 얼굴 파츠의 교환. 아까 봤었던 추가의 얼굴 파츠가 존재를 하고요. 일반 집안형과 마찬가지로 머리 뒤편에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얼굴 파츠를 분리를 할 수가 있고 다시 다른 얼굴 종류의 얼굴 파츠를 끼워줌으로써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얼굴 표정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사용하지 않는 따로 눈 스티커가 또 존재를 하기 때문에 뭐 상황 취향대로 골라서 눈 같은 경우에는 연출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여기에 이제 교체용 팔도 부속이 되어 있어서 간단하게 그냥 빼고 바꿔 끼워주는 것으로 이렇게 포즈용 다른 팔을 구부리고 있는 이런 교체용 팔도 부속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추가적인 사항으로서 지금 요 입고 있는 겉옷 같은 경우에는 따로 분리를 시켜줄 수가 있고요. 네, 물론 이제 속 안쪽에는 이런 식으로 집안형과 동일한 이러한 몸체가 또 조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몸체도 옷 안에 조형이 잡혀 있고요. 또 여기 머리카락 위에 파츠도 분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떼어낼 수가 있고요. 떼어내면은 안쪽에는 이렇게 복숭아 형태 붙여놓는 또 스티커가 이렇게 안쪽에 이렇게 드러나는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요 허리, 요 복대 부분에 차고 있는 요 소수경단 파츠는 탈착이 가능하고요. 또 요것을 이렇게 손에다가 또 쥐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뭐 요 정도로 이렇게 부속 옵션 파츠와 요 집안양, 아니 모모타로냥 기믹 구조들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아, 참고로 요 깃발 같은 경우에도 요 깃발 같은 경우에도 뒷면에 보시면은 이렇게 돌기가 나와 있어서 손에다가 쥐어줄 수가 있으니까 그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사항으로서 요거를 깜빡할 뻔했는데 얼굴 파츠 양쪽 뭐 동일하겠습니다만 얼굴 파츠의 이제 뒷부분 안쪽을 보시면은 이렇게 또 별도의 이러한 조형들이 잡혀 있는데요. 이 조형들 같은 경우에 사용하지 않을 때 이 칼 파츠라든지 또 이러한 남아있는 이 교체용 손 파츠들을 이렇게 안쪽에다가 끼워서 이렇게 수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파츠들을 따로 사용하지 않고 냅둘 경우에는 이 자그마한 손이나 이런 칼 같은 경우에는 분실하기가 쉬운데요. 이렇게 남아있는 얼굴 파츠 이 뒷부분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남는 파츠들을 보관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또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성도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모타로의 모습, 컨셉을 가져온 집안양이라 할 수 있는 이 바로 모모타로냥. 여태까지 다양한 바리에이션을 보여준 집안양답게 이번에도 솔직히 아주 절묘한 조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겉옷에다가 상투를 튼 머리, 깃발 등 이 설화에서 많이 묘사되는 모모타로의 모습을 잘 구현을 해놓았고요. 겉옷 때문에 팔을 움직이기에는 조금 불편합니다. 그래도 전체적인 조형은 상당히 깔끔하게 잘 나와 있고요. 또 여전히 요게워치 특유의 이 다양한 색분할 부분들은 전부 스티커로 되어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특히나 손, 발 같은 경우에는 곡면에 스티커를 붙이게 되어 있다 보니까 좀 붙이는 난이도도 좀 살짝 있는 편이고 부착하고 나서도 떨어지기 쉬운 부분이라서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상당히 괜찮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동률 면에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 여전히 스티커로 인한 색분할 그리고 이런 칼 같은 경우에는 부속 파츠답게 이왕 스티커로 많이 사용하는 만큼 추가적으로 은색의 스티커 정도만 더 챙겨줘도 좋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제품 구성에 살짝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그리고 이왕 만들어주는 거 옵션으로 이 모모타로냥과 함께 등장하는 사루냥, 이누냥, 키즈냥도 간단하게 같이 세워둘 수 있는 조형품으로서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도 또 다른 제품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건담원리 채널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누구보다 더 잘하고 있잖아.